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자, 자작 전기차, 자작 전동차, 자작 전동 카트, 뭐, 자작 이동, 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동 부품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부터, 여기 지금 자동차 앞쪽이고, 이쪽은 조향 장치가 달려 있고, 조향 장치 핸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밟고, 다음 단계 이 뒤쪽은 모터가 달려서 구동 장치, 그리고 이 뒤쪽은 배터리, 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자, 좀더 자세하게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조향 장치입니다, 조향 장치. 자, 이거는 맞춰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의 폭,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자동차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지금 저는 요만큼 길이를 맞춰서 여기 자르고 조정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하단 구조이죠. 하단 구조에 여기에는 여기 이쪽에 이제 바퀴, 여기에 바퀴가 만들어진 바퀴가 여기에 딱 끼워지고, 이렇게 너트를 가지고 철판을 끼우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을 해서 철판도 레이저 가공을 하고, 이 구멍 뚫리는 위치도 가공을 해서 아주 멋있는 그 바퀴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특수한 바퀴니까 가공을 합니다. 리어카 바퀴를 개조를 해서 여기다 부착시킬 거고. 자, 여기에 이 저는 이 자작 전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굴러가고 이런 것도 별 문제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향 장치, 조향이 되는 거, 이 조향 장치 그냥 갖다 부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조향 장치, 이 여기에 엄청난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조향 장치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끼고 이 조향 장치를 걸어서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 이 부분도 잘라가지고 길이에 맞춰서 끼고 용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쪽도 위아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뽑고.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잘 고정시키고, 프레임을 짜고,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나중에 고정시켜야 되겠죠. 위치에 잡아서. 위치를, 프레임 위에 상 위치를 잡고, 얘를 고정시키고, 용접을 하든 고정시키고. 자, 요 부분, 요거 중요하죠. 얘가 위쪽이죠. 얘가 위쪽. 이런 식으로 달려요. 이렇게 해서 뭐가 달린다?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얘도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르든 뭘 하든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끼워지는 거고, 얘는 어디에 이런 식으로 끼워져서, 이런 식으로 끼워지고, 얘를 돌려주는 거, 핸들링. 자, 핸들링, 그리고 핸들링 낀다. 얘가 먼저 있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든, 아무튼 얘가 움직여야 돼. 움직일 수 있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되든 뭐 어쨌든 핸들링 되어야 된다. 핸들링이 오락오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됐고, 이 부분은 컨트롤러 되는 부분인데, 슬라이더 밟았을 때 속도가 전진, 후진이 되는 속도, 아스라이더 속도인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유압식인데 유압 브레이크 자 이 브레이크 장치 잘 연결해서 딱 밟았을 때 이 안에 유압이 이 뒤에 디스크를 딱 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고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여기에 선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든 붙어지든 어쨌든 얘가 작동돼서 얘는 시동이 꺼지는 거죠.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눌렀을 때 브레이크가 잡혔을 때 그런 원리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전진 후진 중립에 나왔을 때도 꺼질 수 있다. 선을 잘 연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자 뒤쪽 모터 브러쉬리스 모터이고 양쪽 브레이크 잡히는 거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터 드라이버 매우 중요한 모터 드라이버 여기에서 배터리 뒤쪽 배터리에 배터리 선 들어오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8V 자 12V 4개 직연료 연결하면 병렬 아닙니다. 직연료 연결하면은 48V 왜 이게 48V 모터 드라이버 48V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잘 연결해서 이거는 선은 모터 드라이버에 따라서 선을 잘 연결해야 되겠죠. 어느 게 악셀레이터 선인지 어느 게 뭐 브레이크 선인지 어느 게 시동을 끄고 켜는 건지 자 이거 전원 온오프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인데 이거 선 잘라가지고 그냥 버튼 스위치로 토글 스위치로 사용해도 되겠죠. 아무튼 시동 들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핸들링인데 악셀레이터 당겼을 때 속도가 빨리 가는 거고 천천히 놓으면은 멈추는 거고 당기면은 빨리 가는 거고 당기면 빨리 가는 거고 근데 우리 핸들링을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토바이를 사용할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우리 자동차 지금은 자동차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자동차 핸들링을 하면서 해야 되면은 뭘 해야 된다? 이거 대신에 개조 이거 대신에 선을 얘를 박아 얘를 이거 대신에 얘를 밟았을 때 액셀에다 밟았을 때 나갈 수 있게 이걸로 개조 선을 따서 이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조속, 중속, 고속이 있어요. 조속, 중속, 고속도 따로 되어 있어서 이걸 사용하려면 이 버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들. 자, 이거 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볼트게이지 배터리 얼마나 남아 있는가? 배터리 용량을 알 수 있어야죠. 배터리 용량. 얘 배터리가 얼마나 지금 차져 있는가. 만 충전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배터리가 없으면 여기가 묶음이 줄어들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충전기. 48V 충전기. 충전해서 사용한다. 자, 이거 충전기 한번. 제가 어저께 사면서 이것도 구매하면서 들었던 걸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전기. 자, 이쪽 동그란 거 넣으면 자동. 그러니까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충전이 완충되었을 때 자동으로 꺼진다.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1에 놓고 충전을 해라. 1에 놓고 충전하면은 우리 눈금이 만약에 이게 충전이 거의 앵커가 났다 그러면은 20A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충전이 끝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충전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눈금이 뭐 5A나 여기 밑에서 눈금부터 이따가 끊어지겠죠. 당연한 원리겠죠. 충전이 이게 막 들어가야 될 양이 많으면은 20A 이렇게 암페어수가 높은 데서 25A 충전이 되면 15A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A 5A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올 거고 여기 만 충전되어 있다면 아마 5A에서
위 있다가 딱딱 켜지지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동 충전을 해서 코어 사용하면은 될 듯. 될 듯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이거는 이게 뭐야? 그랬죠? 아무튼 이거를 얘가 이걸 당기게 되면 얘가 지금 상태는 고속. 이거를 딱 당기게 되면 이 얘도 이거 레버, 이거 레버를 고정을 하고 이걸 고정을 딱 하고 고정을 하고 이 레버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당겼을 때 고속. 기어비가 틀려져 있는 거죠. 저속, 고속. 우리는 저속, 고속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그럼 저속을 놓고, 지금 이게 저속이죠. 저속 당겨져 있는 상태로 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고속을 쓸 일이 거의 없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저속을 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고속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 자, 이것도 프레임 다 맞춰놓고 이렇게 프레임 용접. 잘, 이건 잘 용접해야 됩니다. 잘. 위치에 맞춰서 프레임 지나가는 위치. 위치. 잘 맞춰서 용접을 하고. 자, 이거 방향. 자, 이거 방향. 이거 방향 있죠. 이쪽이냐? 이쪽. 이것도 방향이 있죠. 방향. 전진, 후진. 뭐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위치. 잘 봐서. 그러면 전진, 후진. 아, 이거, 이거. 얘도. 자, 어저께 제가 설명 들었던 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브레이크 오일 지금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 여기 오일이 통이 있는데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오일을 오 마이 갓 끊어놓고 잘라졌는데 끼워서 오일을 집어넣고 얘를 펌핑을 하고 펌핑을 해서 여기 여기에 있는 공기를 쫙쫙 빼줘요. 기름은 들어가고 브레이크 오일은 쫙 이쪽으로 해서 쫙 들어가고 얘는 안에 있던 공기를 빼주고 완전히 빼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잘 작동이 된다. 공기가 차 있으면 이게 해도 제대로 얘를 잡아주지 않는다. 못한다 라는 것. 저 나름대로의 그 자자 전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테이블 위에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계 부품들을 세팅을 해놓고 뭐가 문제인가 지금 현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배터리가 준비되었고 모터도 준비되었고 얘 구동장치도 별 문제 없이 준비되었고 여기 너트 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너트가 다 준비되었고 쪽 앞에 너트 이건 제가 구매를 했는데 너트도 딱 준비를 해서 자 이제 바퀴만 달면 문제는 없어. 바퀴만 제대로 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모터 선 연결해서 선 지금 배선적으로 다 되어 있죠. 저대로 잘 연결해서 구동을 시켜보고 배터리선 잘 연결해서 배터리 12V 4개 자 딱딱딱딱 해서 48V 만들어가지고 공급시켜주고 배터리가 밟았을 때 모터가 잘 간다. 자 버튼 전진 버튼 눌렀을 때 앞으로 가고 후진 버튼을 눌렀을 때 뒤로 간다. 그 양쪽 상대 속도 조절해보고 브레이크 밟아서 브레이크 이거 브레이크 오일 여기 브레이크 오일 어디였어? 브레이크 오일 잘 집어넣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문제 없다. 그럼 정말 문제 없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조향 장치는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앞쪽 바퀴 레벨하고 뒤쪽 바퀴 레벨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뭐 앞쪽은 크고 뒤쪽은 뭐 낮고 이러면 안 되죠. 바퀴의 축, 바퀴의 여기 센터 축, 요 축, 여기 센터 축, 스팽이 바닥면에서 스팽이 맞아야 되는 거죠. 이 축,
무조건 이렇게 오른다고 얘 스펙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쟤하고 틀리기 때문에 요 포인트점, 밖에 포인트점 요 스펙을 맞아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얘하고 얘의 높이를 높이 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높이든 한쪽을 낮추든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이거 너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조형 장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고정시켜 주는 거. 그렇지. 자, 이거 핸들의 위치, 이쪽이냐 이쪽에 따라서 얘가 사이즈가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이쪽에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또 반대편으로 될 수 있는 거. 이게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운전자가 이쪽에 있으느냐 이쪽에 있으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위치를 고민을 해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위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브레이크 운전대에 따라서 얘 브레이크 액셀레이터가 놓는 위치도 틀려질 거고, 또 그렇죠? 따라서 문제 없죠? 문제 조향 장치 문제 없다. 조향 장치 문제 없고 얘도 문제 없고 쟤도 배터리도 문제 없다.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준비는 재료 준비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프레임을 얘가 만들어질 자동차의 프레임, 디테일한 프레임이 아니고 큰 프레임이야. 하부 프레임만 딱 놓고 그 위에 얹혀지는 건 뭘 얹혀지든 중요한 거는 이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이 바퀴와는 이미 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바퀴와 바퀴의 앞뒤 바퀴 축간의 거리가 나와지고 그 위에 이 프레임이 딱 놓는 거. 그게 완성되면은 구동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가 위에 어떤 자동차가 만들어지든 그 위에 프레임에다가 딱 안착을 시키면 또 그건 또 별도로 해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왜? 별도로 하는 게 낫죠. 왜냐면 부착시켜 놓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차를 뒤집어야 되는데 엄청 힘들다. 되도록이면 모든 것이 조립식으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포메코스의 자동차, 자작 전동 자동차 부품 구매 후 세팅. 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